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자리한 고산 국가 네팔. 이곳에는 위엄을 무릅쓰고 전통의 방식으로 꿀을 따는 꿀 사냥꾼 빠랑개가 산다. 해발 3, 4천미터를 넘나드는 절벽 바위 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 가리키는 곳은 깎아지른 절벽의 한 구석. 어마어마한 크기의 히말라야 석청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세계 꿀벌 중 가장 크고 사납다 알려진 히말라야의 토종벌, 아피스 라보리오사의 집이다. 석청벌 특유의 성질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준비 과정에 공을 들인다. 요 모리카니, 파랑반니. 요 카레라 파랑반하오니까. 대나무를 엮어 만든 전통의 사다리 대신 요즘은 플라스틱도 섞는다고는 하지만 저것만으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할까? 히말라야 산 중에 대를 거듭하며 내려온 빠랑개들만의 오래된 전통. 이들을 지칭하는 빠랑개의 빠랑도 바로 이 사다리에서 온 것이다. 숙련된 빠랑개들이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다리를 엮는다. 억센 대나무 줄기를 수천 수만 번 꼬아온 노동의 흔적이 마치 훈장처럼 새겨져 있다. 빠랑개의 우두머리가 석청을 따기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종의 산신제를 준비한다. 산신제를 끝냈다는 신호를 보내면 절벽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일원이 모개라고 불리는 생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어 올린다. 연기를 피운 지 10분 남짓. 매캐한 연기에 벌떼가 순식간에 절벽 밖으로 달아난다. 그렇게 어느 정도 벌을 쫓아냈다 싶으면 빠랑개들은 재빨리 사다리를 내려 위치를 잡는다. 작업 속도가 늦어지면 달아났던 벌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행히 실수 없이 사다리를 고정했다. 이제 진짜 빠랑개가 등장할 차례. 빠랑개라고 해서 누구나 석청을 채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을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빠랑개만이 네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석청을 채취할 수 있다. 수백 미터나 되는 절벽 아래로 꿀을 따러 내려가는 길. 평생 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작업이지만 석청 앞에 설 때면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히말라야의 꿀 사냥꾼은 벌에 쏘여 눈을 잃기도 하고 추락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1차로 피운 연기에도 달아나지 않은 벌들이 아직도 수백 마리에 이른다. 다시 연기를 피워 사나운 벌들을 쫓았지만 이미 적응이 된 것인지 벌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त्यै मरि अब त्यहाँ मौरी चाहिँ अब चाहिँ त्यहाँ काट्ने कुरो भयो छ मौरीले भन्दा नि अब पान नकाट्ने हो त्यहाँ चाहिँ माथिको त्यो चाहिँ अब चाहिँ 일단 벌집을 자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있다. 공중에서도 운반이 용이하도록 벌집에 세기를 꽂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운반용 줄에 연결해 주는 것. 사실 땅에서라면 어렵지 않은 일. 하지만 줄 사다리 하나에 매달린 채 이어가야 하는 절벽 작업은 한마디로 수많은 위험과 맞서야 하는 위태로움의 연속이다. 작업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드디어 큼지막한 석청 하나가 잘려나왔다. 그런데 앞불싸 운반하던 석청의 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더 이상 실수가 없도록 나머지 석청은 바구니를 동원해서 옮기기로 한다. 오래 기다린 만큼 커다란 석청이 손 안에 들어온다. 꿀 한 방울 한 방울. 히말라야의 아찔한 절벽 위. 벼랑 끝에 매달린 채 사나운 벌들과 사투를 벌이는 네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흐른다. 히말라야 석청은 일반 꿀보다 깊은 향과 당도를 자랑하는데 꿀 말고도 이곳 사람들이 즐기는 또 다른 석청 요리가 있다. 바로 안에 애벌레가 든 벌집을 그대로 짜내서 만드는 요리. 생김새는 달걀을 물에 풀어놓은 것과 비슷하다. 보글보글 끓는 모습은 영락 없는 계란찜. 여기에 고추, 생강 등 가진 양념을 더한 후 한 번 더 끓이면 히말라야 산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보양식이 된다. 석청벌의 애벌레로 만든 이 음식은 산골 마을의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모나 아이 보니 얼리얼리 짱이 가이어 리어 보는 뭐냐 아프 아이노 바나 페리 어르르라마 짱이 뭐였지 뭐니 감라 람라 모섬라 시 라멜 그럼라 이네라 아부 계셨더니 아부 거의 좋다 거나 우리 케이빈 뭐였나 이네 대부분이 아부 아람이죠 손도 건너 보러 나와 이네 비록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 히말라야인은 전통을 지키는 꿀 사냥꾼 빨랑귀가 살고 있다.